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홍수 직전에 세계는 다시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넘쳤다, 그런 뜻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심오하고 어렵고 또 옳다고 여기는데도 뭔가 뒤에 복선이 깔리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사실은 다 틀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딘가 절묘하게 숨어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론 밭에 감추인 보배 그렇게 얘기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선을 도무지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아주 굉장하게 험난한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지만 그러나 그곳은 생명의 길이죠. 그건 발견하지 못해서 좁은 문은 아니죠. 길이 좁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상에 너무나 죄로 통하는 길들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은 분명히 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자신의 뜻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누군가가 너 그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그거는 약간 미혹하는 시험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로마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보여졌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명백한 길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면 성령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 안에서 우리는 다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 명백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쉽기조차한 하나님과의 동행, 굉장히 편한 동행을 죄가 자꾸 안에서 우리를 이간해서 벌려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손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에 처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주고 그 다음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는 일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피해를 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역시 내게 괴로움을 더할 무슨 진리가 나를 막 죄와 싸우게 하고 싸우는 건 성령께서 싸우세요. 우리는 그냥 접속하고 엔터키 누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래야지 내가 생각하는 갈대가 되어서
뭐 진리와의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오묘한 깨달음을 내가 만들어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큐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필을 쓰는 거가 아니고요. 그리고 멋진 구도를 잡거나 어떤 문학적인 플롯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말씀에, 그리고 순방향 말씀에, 그리고 일그러지지 않은 말씀에 우리가 아멘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자고 깨어 일어나 가보니까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을 얘기할 때 자꾸 이렇게 왜곡하거나 이렇게 자꾸 꼬아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죠. 예. 전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가, 뭐 이런 광고가 있었죠.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보다 보면은 도대체가 그 미궁이에요. 미궁.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고 온 그 은혜의 길을 이렇게 저렇게 약간씩 꼬아놓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려운 것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뱀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긋나고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명백합니다. 홍수 직전에 세상은 성적인 탐닉으로 방종했고 그리고 폭력으로 온 세상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딱 두 가지예요. 성적인 방종과 부패 그리고 폭력입니다. 그것이 고대 세계나 오늘이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이름 혹은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이념과 명분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전쟁의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폭력과 그리고 성적인 방종 그리고 부패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조화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깊은 근심과 후회에 빠지셨죠. 인간의 죄가 가져오는 그 고통스러움, 그 혼란스러움, 이것은 인간만이 겪게 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겪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6장 6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첫 번째 창조를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창조주만이 심고 뽑고 세우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무자비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종자, 잘못된 묘목을 뽑으시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잔디가 될 수 없는 밭을 갈아서 다시 엎어내는 거예요. 예. 민들레 영토가 되어버려서, 예. 이끼와 잡초의 모판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거기에 제대로 된 토양이 될 수 없을 때 판을 갈아 엎는 거예요. 그건 농부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것을 잊으셨는가? 그리고 그 계획을 바꾸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엎는다고 해서 농사를 포기한 것인가요?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바꾼 것인가요?
그게 농부의 책임인가요? 그렇지 않죠. 토양이 변질된 것이죠. 토양이 다르게 반응한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강수를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래부터 세웠던 계획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뭐라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논과 밭이 농부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토기가 토기장애를 향해서 힐난할 수 없다. 예레미야와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면 오늘 읽은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아름다운 말씀이 대꾸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수면에서 밖으로 밀어내시고 그곳에 빛이 있게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다. 빛은 구원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대한 구원이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창조를 다시 판을 갈아 엎으시려고 계획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빛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구약성경에 처음으로 은혜라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그가 새로운 묘목이 되고 새로운 씨앗이 되고 새로운 종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판을 일구어가고 그리고 새로운 옥토를 조성해 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뿌리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를 가져올 자, 그게 노아인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한탄하다는 말과 이 위로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한편으로는 한탄이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흑암을 이기는 빛, 혼돈을 이기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그리고 공허의 의미 없음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이름을 부여하고 뜻을 두고 목적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대조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로를 가져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위로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다른 복선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서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위로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 노아가 자신과 늘 함께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홍수가 나기 전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120은 12 곱하기 10이죠. 성경에는 이 숫자가 굉장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몇 년 살았다고요? 120년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완전수입니다. 당대에서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건축했는데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 홍수가 나지 않는 곳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했다. 하나님의 뜻과 계속 같이 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만 보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위로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행하다는 히탈렉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 뜻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막 성경 박사가 막 돼가지고 아니면 루터 때에 그 수도원 사람들처럼 하루에 여덟 번 기도하고 칼잠 자고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정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정 안에. 어제도 보니까 우리 큐티 베이직 직장인 반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자반 출신들이 이렇게 섬기니까 너무 보기 좋고요. 사역자들이 부족한데 이렇게 양육된 그룹들이 섬기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인들, 남자 성도들이 또 많이 참여하고 여자 성도들도 직장인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막 너무 좋으면 이제 좀 조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났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세상에서는 속담은 항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은 정말 잠깐의 만남이지만 그 인격과 인격, 그렇죠? 그 인간이 만날 때 인연이 살짝 스쳐도 거기에는 뭔가 의미가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선생님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받은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그래서 그거를 아니야,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성장 환경, 태어난 출생 환경이 조금만 나았더라도 나는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전부 다 틀린 생각이고요. 가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은요 다 좋은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 좋은 거 받으셨네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 좋은 거 받으셨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는 것은요 다 좋은 거예요. 그게 복선이 없다는 뜻이고요. 시험이 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봤지만 그러나 뭔가 잘못될 수 있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등졌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을 등진 거예요. 그런데 잘 따라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등졌더라.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열매가 되지 못해서 아직 미성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열매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떡이 아직 다 안 됐어.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설을 떡이에요? 설을 떡이란 말 아시죠? 설. 설어버릴. 시루떡이 설어또다. 설을 떡이냐고요? 아니죠. 다 익지 않았을 뿐이죠. 물론 어떻게 하다가 설을 수도 있죠. 이것은 설을 떡인 운명인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은 물론 저절로 열매가 되진 않아요.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컨셉이 옳기 때문에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될 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요. 화인받은 양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믿다가 낙심하고 그리고 다시 대마처럼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낙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패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확신인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야, 뭐 네가 마른 땅에 방주 짓는데 120년 동안 얼마나 순수한 마음 갖고 네가 했겠어. 네 마음을 네가 알 거야. 고소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노아는 어쨌든 그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짜디크예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타밈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고 상대적인 완전이에요. 그는 예배자로서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선택의 없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는 바로 짜디크였고 타밈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갈등을, 어떤 기와집을 지었다 부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혹시 그런 시험이 들거든. 아니야, 내가 그러면서도 내가 내 안에서 이중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예배를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세요. 그 마음조차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바로 서느냐. 주일 성수만 제대로 하게 해도 그는 벗어나갈 길이 없어요. 벗어나갈 길이 없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일주일간 맘대로 산다. 그거 노력해도 힘들어요. 그 남들이 참 저 사람은 신기하다. 그 6일 동안에는 저렇게 혈기도 부리고 그냥 막 그런데도 주일은 그냥 목을 맨 듯 가서 그렇게 드리는 것도 참 신기하다. 예, 처음에는 저 사람이 가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 신기하다. 응? 저 성질머리에 저 성품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사는 건 이만큼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회사에서 소리를 잘 지르시던 분인데 새벽기도 나오지, 예배도 나오지, 전도도 많이 하지.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이 그랬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다.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럴 리가 없잖아. 어? 저 사람이 저럴 리가 없잖아요. 되게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 에이, 뭐 내가 예배드려서 뭐야 그런 생각할 텐데 그럴수록 새벽기도 가니까 누가 그랬대요. 저분이 새벽기도를 가기 때문에 지금 저 정도다. 예? 근데 그러지도 않았다면 이게 우린 감당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노아가 홍수가 지난 다음에 예,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적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옹호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노아, 너 다 됐구나 이제.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수치를 가려준 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를 맞아주셨고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이것이 노아의 완전이고 노아의 의로움이었습니다. 무엇이 흠이 없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건을 내 안에 갖추지 않는 거예요. 순방향 순전함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스치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하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 큐벳에 끝나고 저는 강의만 하고 나왔지만 집에 가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도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도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를 내일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당연하지 않았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든다는 것도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묵상집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됩니다. 어제는 성전에서 또 우리 수고하는 일꾼들과 우리 멤버들과 헌축위원회 멤버들과 잠깐 회의를 가졌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교회 짓고 우리가 좋은 집에 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제는 그 허버통 선교사님, 난민을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이 페르시아 주로 난민들, 이민자들을 상대로 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권에서 선교하다가 한번 추방당해서 또 홍콩에 있으면서 중국권 또 계속해서 그쪽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난민 쪽으로 이렇게 오신 분인데 그런 난민 선교 전문가들이 많이 지금 이 지역에 유럽에 와 있어요.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이제 그룹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3월 24일 그 때가 한 주간인가요? 두 주간인가? 그때가 페르시아의 명절이래요. 그래서 그때 전도 축제를 벌이기 원하고 그래서 장소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바람리시트.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일들이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난민 선교가 지금 우리 선교 모임 중에서 제일 열심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난민 전도 축제가 여기서 열린다. 너무나 하여튼 저는 요새 주로 그래요. 뭐 갈 때가 다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맞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같이 되는 게 막 전율이에요. 너무나 감격이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 매일 보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그냥 너무 단순한 동행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우리의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으셨어요. 예, 그 모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가면 되고요. 예, 순전한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찬양에도 특성에도 섬김에도 눈물이 납니다. 어제도 성전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으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노아는 두 세계를 살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대 속에서 살면서 심판을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다른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 한대요. 예수님께서 나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 가는 길이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 나는 헤롯 같은 여우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 헤롯이 무슨 헤롯이죠? 헤롯 안티파스? 네.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목적을 향해서 갈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는 마지막에 시름시름하다가 암에 걸려 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완성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남기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 짜디크요 탐임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테바. 이 테바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노아가 쓴 방주이고 또 한 번은요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 이것이 테바예요.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목적이 뭐죠? 노아의 방주는? 배는 배지요. 배는 배인데 배는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물에 빠진 물고기를 잡기는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건 이제 구조선인데 그 사람 얘기는 우리가 구조선이니까 구조선이라 그런 얘기인데 원래 그냥 배는 목적이 뭐예요? 항해하는 거지. 항해. 사람 실어다 저리 가고 물건 실어다 보내고 항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항해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뭐 항해하려고 물을 잠그게 해요? 그건 아니고 심판하시는데 항해하기 위한 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이 위로만 나 있어요. 즉 갈대상자가 태바인 것도 갈대상자는 뭐예요? 항해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죠. 사람을 담아가지고 살려놓으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방주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건져서 살리는 거예요. 건져서 살리는 거예요. 건져가지고 담아놓는 게 방주예요. 동시에 이 태바라는 것은요. 귀중품을 넘는 함의 의미도 있어요. 금고, 귀중품을 담아놓는 거. 하나님이 담아놓으려는 귀중품은 뭐예요? 왜 또 언약궤 가나 요새 묵상 열심히 하세요? 아 물론 언약궤도 맞아요. 보배지. 하나님의 언약. 네? 돌판도 넣고 만나 담은 항아리도 넣고.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를 넣기 위한 귀중품을 뭐를 넣기 위한 거냐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노아를 거기다가 담아놓는 거예요. 노아를. 그러니까 노아 보고 이 방주를 짓게 하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내가 사람들한테 동키호테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 방주 짓고 정말 내가 왕따 당하고 그래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고 하나님 나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너를 거기에다가 담아 놓으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를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집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일 먼저 거기에 담아주시는 줄 믿어요. 제가 이거를 비행기 타면서 깨닫는 거예요. 비행기가 어려움에 처하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누가 먼저 써요? 여자와 아이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어른이 자기가 먼저 써요. 그래야지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먼저 쓰고 아이를 쓰고 아이를 씌워주고 자기가 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를 누가 구해주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쓰고 아이가 먼저 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씨앗이 그 참된 종자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귀중품으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고 제1호가 노아와 그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금고문을 여시고 노아를 밀어 넣으시고 닫으셨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창문이 옆에 있지 않고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닫고서 그 문은 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봉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홍수 전의 세계와 홍수 후의 세계를 이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제2의 생명이 다시 시작됩니다.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에게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매듭을 푸시고 그리고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에게서 또 한 번에 매듭을 푸십니다. 같은 이름으로 같은 땅을 딛고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도 같은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대안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새끼 양식 걱정해야 되고 미래가 불안전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의 위협 아래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살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되고요. 그전에는 식물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죠? 너 때문에 땅이 범죄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고 옥토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땅의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땅의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자,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을 사람, 땅의 저주를 풀어줄 사람, 새로운 세상의 구심점이 되는 사람,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는 탐임, 완전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냥 예배함으로써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함으로써 그는 그냥 완전한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준에 맞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한 건 좋은데 짐짓 자기 믿음 깎아내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깎아내리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자체로 온전한 선물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인정해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굳고 1호로 삼으시고 첫 열매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에 유대인들은 유랑의 길에서 누구를 모델로 삼은 줄 아세요? 엘리야? 모세? 노아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 회복될 예배의 표준을 노아에게 두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던 노아의 순수한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노아가 교육의 대상이 되었어요. 교육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벽창호, 자기만의 세계, 율법주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순전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 마음속에 어떤 다른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아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삽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인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는 본성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희망이 사라지고 전망이 없을 때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걸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수록 우리는 간증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꼭 간증할 사람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9명이 낙심하는데 한 명은 간증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9명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나도 간증할 수 있었는데, 나도 바라볼 수 있었는데, 나도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된다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나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 안에 두셨구나 하는 안도감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마음에 드는 어떤 소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울면서 그렇게 형들에게 고백해요. 형들이 나 보낸 거 아니라고, 악연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 아니라고, 내가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도 세상이 나를
모함에서 이상하게 가는 거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좋은 것만 행하셨다고, 하나님은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할 때 자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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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